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연새우유 크림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황치즈로 신메뉴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싶어서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약간 크리스마스 패키지로 포장이 살짝 바뀌었는데 안에 뭐 크림 성분이나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뭔가 맛의 변화가 생겼나? 해서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단팥 오늘 처음으로 먹어보고 연새우유빵을 샀는데 고대 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페스츄리 빵도 함께 준비를 해봤고 성수동에 있는 구우키씨 카페의 쿠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뭔가 루돌프 같은 요놈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오리지널 먼저. 뭔가 그 질감이 동물성 크림이 많은 것 같은 흐물흐물한 느낌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와, 오, 신기하다. 원래 보통 이런 거 처음 출시됐을 때는 되게 잘 나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실해지는데 처음 먹었을 때보다 크림 양이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요? 먹어도 먹어도 그냥 터져나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단팥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단팥을 안 먹어봤잖아요. 근데 그때 댓글로 단팥에 팥이 너무 달다 막 이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별로 안 단데요? 근데 사실 크림도 별로 안 달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컵 예쁘지 않나요? 제가 집에 머그컵이 없어서 머그컵을 사려고 알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작가님이 직접 이제 도자기 빚어가지고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거라서 그리고 너무 예뻐서 진짜 큰맘 먹고 샀거든요. 볼 때마다 마음이 좋아. 자, 그러면 신메뉴 황치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식감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약간 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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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 그 진한 뽀또를 크림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살짝 좀 단가?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이거 진짜 취향 맞는 분들은 거의 약간 인생 편의점 빵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좀 단 것 같거든요, 제 입맛에. 감안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얘를 3개를 먹어서 너무 배불러서 보통보다 맛이 없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귀엽다, 그죠? 먹어볼게요. 마시멜로 안에 잔뜩 들어있어. 구우키씨 쿠키를 먹어보니까 고대 페스츄리가 단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덜 달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다. 근데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단 걸 잘 못 먹거든요. 이제 그거는 참고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영희가 만든 케이크야? 아 이렇게야? 오 제대로인데? 아빠 한입 먹어봐도 돼요? 맛있는데? 나 그럼 여원이도 아빠 거 하나 먹어볼래? 이게 뭐야? 치즈크림. 근데 왜 빵이 검정색이야? 글쎄 먹물이 들어갔나 혹시? 아니 그거 먹을 수 있는 거. 아 먹을 수 있지. 빵 만들어져 있잖아. 어때? 맛있어. 맛있어? 여원이 취향이야? 올려. 아 그래? 그러면 요거 말고 이거 어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아 이게 맛있어? 이게 나도 또 먹고 싶어? 먹어볼래. 의식하는데 린다. 어때? 맛있어? 얼마큼 맛있어? 맛이 없는 표정인데. 그래 맛있는 거 맞아? 또 먹을 거야? 이거는 밥순이라서. 한국인의 입맛 김치 좋아하잖아. 나 그거 먹어볼래. 아 눈도 뭐 오레오 먹고 싶은데. 아 오레오 먹고 싶어? 오레오만 떼줘라. 오레오만 먹어. 알았어. 이야 마시멜로우도 같이 먹어요. 어때? 아빠 나 이거 먹을게. 맛있어? 리액션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아유 맛있는 건 계속 드시는구만. 이게 입맛이었던 거지.